최강의 FTTH 및 데이터 센터 툴 KF4A, KF4 올인원 융착기. 안녕하세요. UCL 스위프트입니다. 지금부터 스위프트 KF4A, KF4 융착기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KF4A, KF4 융착기는 FTTH 및 데이터 센터에 광 케이블 연결 작업 시 최고의 성능과 가장 효율적인 툴로서 융착형 광 커넥터와 조합이 가능합니다. 0.9mm 케이블부터 2.0mm, 3.0mm, 2x3mm 드롭 케이블까지 융착형 현장 조립형 광 커넥터로 상단 가능하며 SC, LC, ST, FC 및 하든드 융착형 현장 조립형 광 커넥터까지 조립할 수 있습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KF4A는 범퍼를 제외한 크기가 가로 132mm, 세로 212mm, 높이 73mm이고 중량은 1.5kg, 전면에 3.5인치 컬러 디스플레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KF4는 범퍼를 제외한 크기가 가로 124mm, 세로 189mm, 높이 75mm이고 중량은 1.1kg, 4.3인치 컬러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용 조건은 해발 0에서 5000m, 온도 -10도씨에서 50도씨, 습도 0에서 95%, 풍속 15m/s 등 극한 환경에서도 이상 없는 성능을 보여주며 내부에 이슬이 맺히지 않는 논콘덴싱, 방진, 방수, 충격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티브 클레드 정렬 방식을 적용하여 접속 손실은 싱글 모드 평균 0.03dB, 멀티모드 평균 0.01dB, DS 0.05dB, NGDS 0.05dB 이하이고 반사 손실은 60dB 이상, 융착 시간은 싱글 모드에서 일반적으로 7초 정도 소요되며 정교한 융착 손실이 예측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한 파이버 규격은 싱글 모드 G652, G657, DS G653, NGDS G655입니다. KF4A, KF4 융착기의 올인원 기능은 전세계 유일의 특허 기술로 하나의 융착기에 탈피, 세척, 절단, 융착, 보호 기능을 집적하여 전신주나 제한된 공간에서 최고의 작업성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올인원 기능의 자동 가열 탈피는 탈피 시간이 1초 이내로 매우 빠르고 탈피 길이는 일반적으로 27mm입니다. 일반 스트리퍼로 탈피한 경우 탈피된 광섬유 표면에 스크래치, 크랙이 발생하여 광섬유 탈피부의 인장력이 0.3kg 폴스 이상으로 광섬유의 기계적인 성능을 떨어뜨리는 것에 비해 자동 가열 탈피된 파이버의 경우 2kg 폴스 이상의 우수한 인장력을 보장하고 단심의 중간 탈피도 가능합니다. 세척 기능에는 원터치 펌프를 적용했고 알코올 리필을 위해 토출기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코올 토출 시에는 알코올 티슈로 토출기 뚜껑을 막고 2-3회 누르면서 알코올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절단은 원터치 버튼으로 자동 절단을 동작시킬 수 있는데 90도 각도 파이버 절단 설계로 평균 절단각은 0.5도 이내이고 절단된 파이버 조각은 칩통에서 자동 수거되며 독자적인 특허 기술인 자동 회전 블레이드 적용으로 블레이드 한 개로 7만 5천 회 이상, 옵션은 11만 회 광섬유 절단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융착은 액티브 클레드 정렬 방식을 채택하여 접속 손실은 싱글 모드 평균 0.03dB, 멀티모드 평균 0.01dB, DS 0.05dB, NGDS 0.05dB 이하이고 고정식 홀더 및 교환식 홀더 사용이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한 파이버 크기는 250마이크로미터에서 3.0mm이고 융착 모드 300까지,
히터 모드 100가지, 탈피 모드 50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작업이 가능하며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전극봉의 수명은 3만 8천 회 이상으로 소모품 교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융착 보호 히팅은 약 20에서 35초 만에 완료되는데 일반적으로 IS 60 슬리브는 13초가 걸리고 슬리브 로더 장착 및 사용으로 편리함을 높이고 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융착과 히팅 수축을 포함한 배터리 수명은 200사이클 3400mAh입니다. KF4A KF4 융착기는 복잡한 광케이블 융착 작업을 간단하게 바꿔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